국내 물생활러들의 로망의 물고기. 오늘은 오리노코 알텀 엔젤에 대해 알아봅니다. 알텀. 그 애증의 알텀은 이 오리노코 알텀을 일컫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왜 모두에게 애증의 물고기가 되었을까요? 그 이유는 간단히 몇 가지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1. 시즌제 물고기. 2. 케어의 어려움. 3. 야생과 인공 번식 개체의 차이. 시즌제 물고기가 무슨 말이냐? 말 그대로 1년 동안 주기적으로 수입되는 것이 아니라 수입되는 시즌이 있는 것이죠. 유어급의 개체들이 수입되는데 한 번 타이밍을 놓치면 더 비싼 값을 주고 개인 분양을 받거나 한 해를 기다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현상은 매해 일어나는데 남미 열대어를 수입하는 수족관의 주도 아래 시즌이 되면 알텀 공구라는 글들이 올해는 우리가 최초, 최고 물량, 지금 들어오는 게 가장 케어하기 쉬움 등의 타이틀을 달고 이런 분위기를 더욱 조장합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가뜩이나 태어난 지 얼마 안 돼서 약한 상태의 친구들이 수출 과정 동안 케어를 잘 받지 못하고 한 봉지에 수십 마리씩 수십 시간 비행기를 타고 들어오면서 더욱 약해지는 것이죠. 즉, 한창 밥을 먹고 매일매일 커야 하는 시기의 물고기들이 수출입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붕괴되기 때문에 국내 도착 즉시의 상태는 굉장히 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눈치 빠른 업체들은 전문 케어를 내세우며 공구 개체의 한 해 수령 기간에 따라 가격을 더욱 높이는, 그러니까 추경비를 받는 진풍경도 생긴 것이죠. 야생 공구 사이즈의 알텀을 생존시키는 건 수입상들도 여간 까다로운 일이 아니고 로스분을 어떻게든 살아남은 개체에 녹여야 하니 그건 어느 정도 이해할 필요는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때문에 십몇 년 여간 매해 알텀 공구 시즌이 되면 웃지 못할 진풍경이 생깁니다. 물생활 관련된 카페나 블로그에 어김없이 알텀 수조 만들고 있습니다. 알텀 수조 물잡이, 며칠 차 등등의 글들이 올라오게 되고 그걸 보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와, 알텀이라는 물고기는 저렇게 키워야 하는, 혹은 저런 노력이 없으면 안 되는 전설의 물고기구나 하는 인식도 갖게 만들죠. 그래서 오리노코 알텀을 키운다고 하면 약간 우쭐하는 그런 분위기도 생긴 게 사실입니다. 이제 알텀 열풍이 왜 이렇게 생겼는지, 왜 손톱만한 친구들이 이렇게 비싼지 조금은 이해가 되시죠? 자, 이쯤 되면 이렇게 시즌이 있고 케어가 어려운 물고기를 정기적으로 공급하도록 인공번식은 왜 안 하느냐 하는 질문이 생기시는 분들이 있겠죠. 물론 국내에도 알텀 엔젤 인공번식 사례가 2010년대 초반 몇 번 있었고 알텀 F1이란 이름으로 실제로도 잘 판매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비싸디 비싼 공구 알텀의 가격을 끌어내리는 역할도 했죠. 하지만 한계가 있었습니다. 당시의 인공번식 개체들은 알텀 특유의 높은 체고가 나오지 않거나 이마 쪽과 등 쪽의 발색 및 야생의 상징으로 불리는 위아래 지느러미들의 삐죽 튀어나온 안테나가 없거나 몸통의 바가 끊기거나 얇거나 두꺼운 경우들도 덜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알텀의 가장 큰 특징인 주둥이 부위의 각도가 다르다는 말도 있는데 여러모로 아쉽다는 말이겠죠. F1의 특징이라기보다는 유어기의 초기 먹이 환경 등의 영향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니모의 경우도 초기 먹이의 퀄리티나 공급 시기에 따라 인공번식 개체에서 밴드가 끊기기 때문이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시장을 뺏기기 싫었던 남미 수입상들은 국내 인공번식 개체들의 분양가에 알텀 공구가를 맞춰 버립니다. 사람들은 자연히 야생 개체들을 찾게 되고 어렵게 국내 최초 알텀 번식에 성공했던 사장님들은 더 이상 알텀 번식을 하지 않게 되었죠. 의미가 없으니까요. 야생 개체와 인공번식 개체 간에 아무런 외형적 차이가 없는 종도 많지만 알텀은 유독 그 차이가 눈에 보였습니다. 현재도 몇몇 분들이 알텀을 부화하고 있지만 인공번식 개체들에는 반드시 F1 혹은 F2를 붙여야 합니다. F는 필리얼의 줄임말로 야생 개체들의 후대를 나타낼 때 흔히 쓰입니다. 자, 이쯤 하면 알텀의 스토리는 대충 이야기가 된 것 같습니다. 오리노코 알텀에 집중해봅시다. 알텀 엔젤피쉬의 고향은 남부 베네수엘라, 남동부 콜롬비아, 브라질 북부의 오리노코강 유역과 리오니그로 상류 유역에서 발견됩니다. 물에 잠긴 나무, 식물 뿌리, 그리고 수종 식물들 사이에서 적당한 물의 흐름을 가진 강 유역에 삽니다. 작은 물고기, 무척 초동물 등 다양한 먹고 살며 연수해 용존 산소가 풍부한 물에서 주로 살고 있습니다. 오리노코 엔젤피쉬는 엔젤 동 중 가장 큽니다. 현재까지 보고된 성어급 기준 전체 높이가 40cm가 되기 때문에 어항의 가로 길이보다는 높이가 중요합니다. 그 높고 높은 체형의 매력을 보려면 높이 최소 75에서 90은 되어야 하겠습니다.
높이 60도 알터맥엔 낮습니다. 성장할수록 확사되는 모든 열대어를 잡아먹을 수 있습니다. 움직임이 재빠른 워미노즈 등도 예외는 아닙니다. 안 먹겠지 싶은 소형 바브들도 그냥 사라집니다. 잘 지내는 것 같다가도 한 마리씩 없어지는 경험을 할 수 있으니 못 믿으시겠으면 합사해보세요. 수온과 pH가 상당히 중요한 물고기로 26에서 31도 내외의 수온이 좋고 수조에 적응할수록 평상시 온도를 28에서 29도 내외로 유지해줘도 됩니다. 반 수조를 항시적으로 28도 이상으로 유지하려면 히터가 계속 돌게 되고 전기세 폭탄에 주범이 됩니다. 이는 어항이 클수록 그리고 뚜껑이 없을수록 더욱 자주 돌아가니 참고하시고 사육하면 좋겠습니다. pH는 4.5에서 6점대가 좋으나 이것도 마찬가지로 야생 개체의 초기 입수 시에만 신경 써주시고 적응된 이후에는 6점대에서 사육해도 되겠습니다만 많은 양의 물갈이 등 갑자기 pH가 변하지 않도록 조금씩 자주 부분 물갈이를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수초를 먹진 않지만 28도 이상의 고수온에서 수초를 건강하게 관리하기 쉽지 않습니다. 안 되는 건 아니지만 감안하고 사육하도록 합니다. 먹이는 적응하면 가리는 것 없이 다 먹지만 야생 개체는 초기 인공 사료 적응에 어려움이 있으니 냉장과 냉동 슈림프 등을 위주로 먹이다가 테트라, 바이브라, 바이트 및 테트라민으로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수명은 15년 가까이 살기 때문에 좋은 환경에서 큰 환경 및 수질의 변화 없이 사육한다면 장기 사육이 가능합니다. 애니몰로 물생활 백과사전 오리노코 알터맨젤 편이었습니다. 사육 정보가 궁금한 종에 대해 댓글로 달아주시면 우선적으로 영상을 만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